뒤를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네. 이 얘기 잠깐 하고 본론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좀 급하게 속보로 열린법TV 커뮤니티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제 강릉에서 12월 10일에서 12월 11일 넘어가는 새벽 1시쯤에 권성동 의원하고 기자 6명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등하고 밤새 이제 술자리를 가던 다음에 일어나다가 뒷자리에 있는 한 부부와 이제 실강의가 벌려졌고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저희 열린법TV가 직접 취재를 했죠. 취재를 해서 그 현지에 있는 강릉경찰서의 담당 경찰관 112 상황 실장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요. 그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 아니라고 발표를 하고 있네요. 네, 일단 뭐 저희가 제보받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그 강릉경찰서의 112 신고를 접수받는 상황실에서 그 권성동 의원이 있었던 그 주점에서 112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권성동 의원은 술을 먹고 나가다가 그 강릉 그 시민 그 손님으로 온 분이 예쁘게 생겨서 그냥 덕담을 주고 받고 서로 뭐 인증샷을 찍고 굉장히 기분 좋게 헤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왜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112 신고는 왜 접수가 됐는지, 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권성동 의원은 반드시 본인이 약속한 대로 이거를 저희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하지 말고 고소를, 본인 이름으로 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가 허위 고소일 경우에 무고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얘기합니다만은 고소 고발 환영합니다. 특히 고소 환영합니다.